안녕하세요.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종전 시간에 관리 업무의 시작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 시간에는 관리회사의 세금 산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관리회사의 입력자료 반영은 국세청 신고한 자료를 회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각종 신고한 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의 기본 자료를 신고 기간 지난 후에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산출하는 과정은 입력 자료의 반영 과정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료는 홈택스의 자료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원천징수 신고 자료와 인건비 등 신용카드 자료와 현금 영수증 등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과정이고요. 일반 각종 영수증, 간이 영수증 등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국세청의 홈택스에 신고했던 접수 자료와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를 정리하는 과정이 결산을 위한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세금 산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세금 산출 과정을 한번 예시를 해봤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는 매출과 매입이 해당되고요. 여기서 매출을 100이라고 가정하고 매입을 70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 자료는 인건비에 해당이 되고요. 10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현금 영수증 일반 경비는 경비에 해당이 되고요. 10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세금 산출하는 과정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매출 100에서 매입 70을 뺍니다. 인건비 10을 빼고 경비 10을 뺍니다. 이와 같이 모두 차감하고 나면 당기 순이익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 산출 과정은요. 세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산출이 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산출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10%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인건비하고 경비가 각각 20씩 더 투입이 됐다면 다시 세금 한번 산출을 해볼게요. 매출 과세 100에서 매입 70을 빼고 인건비 20을 뺍니다. 경비 20을 뺍니다. 그러면 당기 순손실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빼기와 곱하기만 잘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프로그램에서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금 산출 과정을 이해했다면 법정 신고 전에 각종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배워야 합니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신고서 작성 방법은 원천징수 이행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사대보험 등 사대보험 관련 자료도 배워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도 배워야 되고 그에 각종 신고서 작성 방법을 배워서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일련의 과정을 잘 습득하면 됩니다. 또한 세목별로 신고를 할 때 관련된 세법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객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맨 처음 납부 고지서를 거래처에 전달하는 기쁨이 큰 그런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정 신고 기간을 알 수 있는 1년 동안의 세금 신고 기한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무실무 5분 특강 남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